자, 이 국내외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깥에서도 복잡한 뭐 지금 미일 정상이 만나고 있고요. 자, 최진봉 교수님께 예. 먼저 좀 하나 좀 가볍게 문재인 대통령 근황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더 예.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별다른 일정, 공식 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내기 예, 나가는. 가셨어요. 모내기 가셨는데, 경주, 경북 경주 안강읍에 있는 옥산마을이라는 곳을 가셨는데, 안강 평화라고, 평야라고 그래서요. 경주, 제가 포항에 예전에 살았었는데, 경주 지역에 가면 그 평야지대가 넓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셔서, 다른 것보다도, 물론 이제 모내기 현장에 가셔서 함께 뭐 모내기도 하시고 동참도 하셨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드론을 통해서 모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신기술들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그걸 실제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드론으로 비료를 살포한다거나 자율주행 이안기를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촌의 일손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촌에 인력도 없는데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지는 이안기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비료도 드론으로 살포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격려도 하고 또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새참도 함께 드셨어요. 새참도 드시면서 농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위로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또한번 저렇게 가시면 농민들에 대한 관심 또 농촌의 어떤 기술 개발 신기술 이런 부분의 적용 이런 부분에도 좋은 의미를 갖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